그 세상을 다녀보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난주 보셨지만 인도 사람들 보셨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인간이지만 인간의 존엄성 전혀 없고, 뭐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으니까 소를 신으로 여기면서, 왜? 자기 조상일 수도 있었으니까. 인간의 레벨을, 인권이라는 거 없죠. 동물이나 똑같은 차원이니까. 그러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을 때는 어떤 인간도 정말 가난하게 살길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약속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 번창하고요, 다스리고요, 정복하고요, 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작은 복이 아니에요. 첫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부르시는데 작은 복이 아니고요, Great blessing, 어마어마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떡이 송편 하나 작은 게 아니고요, 시루떡으로 큰걸 주시는 거죠. 그런데 시루떡보다 더 크게 주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까지 못 받아 먹으니까 입까지 안 되겠다. 내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걸다 주리라. 하나님은 정말 저들이 주시기를 원했던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심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의 조상이란 말이지. 그러면 복의 조상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복의 근원이란 말은 무슨 얘기죠? 근원, 파운틴, 근원. 샘처럼 막 복이 터져 나와서 자기가 복으로 가득 찬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복을 못 받았는데 누가 내 복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성경적인 말씀으로 큰 복을 받았다면 복의 조상이 맞는 거고요.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복의 조상 아니지요. 복 얘기는 다 허공에 뜬 얘기죠. 그런 거죠. 저기 하늘의 별을 봐라, 저거 복이야. 너 죽게 하고 앉으셨으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봤어요. 돌아와가지고요, 아브라함 쫙 펼쳐놓고 보니까, 와, 아브라함이요, 인간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복이란 복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워낙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10가지만 간추려 왔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많이 있지만 첫째는 뭔가 하면 땅을 주시는 축복.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동산, 큰 땅, 땅을 소유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땅도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자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셔서 그 땅의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을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는요, 땅을 사놓고 떠난 게 아닙니다. 갈 바도 모르고 떠난 거예요.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떠난 거예요. 그랬는데 하여간 순종하고 따라가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사라가 죽었잖아요.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죽었으니까 장사할 땅을 좀 주시오. 동네 사람들이 당신처럼 위대한 사람이라 그러면 땅을 다 공짜로 그냥 쓰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나는 그런 거는 싫습니다. 진짜 공짜로 얻는 거는 싫습니다. 그러면서요, 은 400세겔 큰 돈을 달아주면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구울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게 헤브론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그냥 공짜로 비굴하게 얻은 게 아니에요. 남에게 뺏은 게 아니라 돈 내고 사서 어마어마한 땅 부자가 된 거예요. 부러우세요, 부러우세요. 큰 인생 살아가면서 큰 땅을 가져보는 거,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요,
경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소돔 땅에 이제 비옥하니까 주변 나라가 쳐들어와서 조카 롯을 잡아갔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 롯을 구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뺏어오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 건데요.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훈련을 알지만 길리고란 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8명, 트레인드맨, 훈련된 사람이 318명이에요. 그 다음에 born, 태어난 사람들이죠. 어디 태어났어요? In his household. House라는 말은 집, 건물 말하는 거고요. Household,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그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된 일꾼들이, 싸울 만한 장정들이 318명이래요. 중요한 거는요, 318명이 칼을 들고 내가 싸울 만한 장정들이니까 당연히 결혼했겠죠. 부인들이 있겠죠. 그러면 600명이에요. 한 집마다 애들 들이면요, 1000명이 넘어요. 아브라함은 식솔들이, 집에 하인들이, 머슴들이, 일꾼들이 몇 명이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자, 보세요. 자, 1000명이 아침을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자, 돈으로 1000명이 아침을 먹으려면은 한 사람당 한 3,000원만 잡아도, 식당에서 만 원째 먹지만 집이니까 3,000원 잡으면은 아침에 한 300만 원. 점심이 얼마가 들까요? 300만 원. 저녁에 얼마가 나올까요? 이렇게 하루에 한 1000만 원. 오늘 1000만 원, 내일 또 1000만 원. 한 달에 얼마나 들까요? 3억. 계산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먹는 것만 내 집에 거느리는 하인들 먹는 게 3억이래요. 3억 한 달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으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0명의 일꾼, 머슴을 둔 뭐 농부, 그 양을 치는 목자, 돕는 사람들이 1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으로요. 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나가 볼게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걱정이 없어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죽을 때 눈을 감고 편안히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이 고생하고 힘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돼요? 마침내 뭐가 돼요? God of the man became rich라는 거예요. Rich만이 어마어마한,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에요. 아들 이삭도 거부가 되는 축복을 아브라함 받은 거예요. 부러우세요, 부러우세요. 와,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부가 돼서 살 수 있으면 부모들이 좋겠어요, 좋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이요,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네 번째는 장수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까지만은 사시지만 아브라함은요, 100세를 넘어서 175세예요. 다 그렇게 장수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친동생도요, 젊어도 죽었어요. 아브라함 장수의 축복이죠.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예. 나이가 많으면 뭐해요? 병들어서 살면 고생이죠. 아브라함 안 그랬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가는 거예요. 이 건강의 축복, 부러우세요, 부러우세요. 그럼요, 너무너무너무너무 귀한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따지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생전에 큰 어마어마한 땅 부자, 부동산 재벌, 거기다가 경제적인 큰 축복, 거기다가 자녀까지 잘 돼, 거기다가 건강해요. 무슨 복을 더 바래요? 여기 무슨 복이 더 필요해요? 인간으로서 정말 모든 필요한 완벽한 복의 최상급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지만 이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지금부터예요. 이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복인데, 다섯 번째 복,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을 받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느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야. 누군가가 너를 선대하면 내가 그 사람을 선대할 거야. 누군가가 너를 대접하면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할 거야. 하지만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못하게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누군가가 내게 해를 끼치면 해를 못 끼치게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쳐버릴 거야. 이게 여러분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전에 실제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지요. 바로왕이 그 아브라함 아내의 미모를 보고 뺏어서 아내 삼으려고 이제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는데 그 바로왕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뭐를 내려요? 뭐를 내려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도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런데 네 가정을 깨려 그래. 내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 있어? 걱정하지만 내가 파괴시켜줄게. 이래서 바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죄하고요. 많은 재물 갖다가 아브라함 바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좀 더 나가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나중에 100살 됐죠. 100세, 사라 90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예, 생명 출생은요, 자녀는요, 과학적이잖아요. 경험적이고 논리적이고 의학적으로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죽은 자 같은 사라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우리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부인하지도 못하는 거죠. 눈으로 생생하게 위대한 전능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도 아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왜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아들을 살릴 것이다, 그 정도는 믿음이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독자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축복, 일곱 번째,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서 드리는, 정말 위급한 순간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응답되는 이런 축복. 여러분 기도가요 허공에 날리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할 때 진심으로 한 기도가 상달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소돔 멸망당할 때 거기 자기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롯을 구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다 죽는데 롯만 구해주세요. 차마 그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한 가지 이제 꾀를 냅니다. 하나님, 압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지. 소돔 고모라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돼요. 압니다. 알지만 만약 그 성에 의인들 50명이 산다고 그러면 의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정직한 영혼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죽게 드린 의인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50명을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냐, 의인들이 얼마나 귀한데 50명 되면 내가 절대 안 멸망시키지. 그러면 45명은요 아 내가 못하지. 40명은요 그래도 못해. 30명은요 절대 못하지. 이래가지고 10명까지 온 거잖아요. 10명은요 10명만 돼도 내가 못해. 의인들 얼마나 귀한데. 근데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했어요. 중요한 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시는 거죠. 기도의 속 생각을 아시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어요. 와, 정말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기도가 응답될 때, 와, 할렐루야. 이런 경험들 많으시죠? 저도 많아요. 많으시죠?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 특별한 기도가 응답되신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덟 번째, 그 이름이 창덕해 되는, 이름이 창덕해 되더라. 명예, 영광, 존경이란 뜻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내 이름이 아주 대대손손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영광, 와, 명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당당하고 자부심이 있고 보람이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길을 원하는 거예요. 멋진 길을 원하는 거죠.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거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기 원하는 건 당연하죠. 로마 제국 권력 승계를 보게 되면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314년 동안에 자그마치 37명의 황제들이 계속 바뀐다 그래요. 그런데 37명 황제 중에서 정상적으로 수명을 다 죽은 사람은 13밖에 안 되고요, 24명은 암살이나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황제는 황제로 임명을 받고 로마로 즉위식 하러 가다가 암살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해에는 5명의 황제가 바뀌는, 이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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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의 황제를 바뀔 때도 이 황제 자리가 영광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황제 자리가요, 피를 놓고 싸우는 자리죠. 황제 지났다고 영광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분은 누구지? 이런 느낌 기억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로마 시대보다 훨씬 앞선 사람인데 아직도 그 이름 아브라함 그러면요, 수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배우고 싶어하고 존경하고,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따르고 싶어하고 흠모하는 그 이름의 영광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 그러면 고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 그러면 자랑스러운 그 이름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이 있어요. 에이브러햄 링컨, 그러니까 에이브러햄, 에이브러햄은 미국식 발음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읽으면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리고 링컨은 이름이 아니에요. 성씨예요. 김이박 저 우씨, 링컨은 성씨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낸시 링컨이에요. 자, 왜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랑스러운 아브라함, 예, 그 이름이 창대한 거예요. 신실한 약속이 다 이루어져서 그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푹 숙이고 존경스러운, 예, 아브라함이라는 축복이죠. 아홉 번째 축복, 아브라함은요,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복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정말 거듭난 삶이죠. 제1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제2의 인생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제1의 인생은 무엇일까? 제1의 인생은요, 부모가 내게 물려준 그 엄브렐라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한계니까. 그래서 부모가 내게 물려준 그 이름 가지고, 부모가 내게 물려준 그 성격 가지고, 부모가 내게 물려주는 환경 가지고, 부모가 내게 물려준 가난, 마지막까지 탈피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이제 제 1의 인생이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가 내게 물려준 것은 제 1의 인생이라 그러면, 계란이라 그러면 계란을 탁 깨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의 가르침이 아니고, 부모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 절대 기준, 진리,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도요, 그의 태생을 보게 되면 이렇게 훌륭한 복을 받지 못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출생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나홀의 아버지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훌륭한 분이 아니셨어요. 아브라함 아버지는요, 강 저쪽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자 아들로 태어났어요. 뭐가 훌륭해요? 뭐가 위대해요? 뭐가 부자예요? 무슨 복이 있겠어요? 죄송해요, 힌두교 여전히 소환도 절하는 사람들이 뭐가 위대한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물려준 우상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서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아버지처럼 살기는 살지는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처럼 살기를 거부한 거예요.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기를 거부하고 아버지처럼 혈기를 부리며 살기를 거부하고 아버지처럼 거짓말하며 살기를 거부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아브라함은요, 복의 조상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 이 복을 나 혼자 누린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스스로 여지껏 말씀드렸잖아요. 와, 땅, 어마어마한 땅, 어마어마한 재산, 천명을 거느리는 재산, 예. 거기다가 건강, 또 자신의 자녀가 받는 축복, 거기다 영적인 많은 축복들을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다음에 이걸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게 믿음의 길로 그림을 그려서 믿음의 길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길로 오게 되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내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아브라함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축복의 통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길 우리 걸어가고요, 우리 모습 보면서 다음 세대 따라오게 만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 믿음 지키고요, 모든 사람들 복되게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 축복을 나눠주고요, 전달해 주고요. 예,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삶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그 상관관계를 보니까 하나님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큰 복을 누렸다면 나도 누릴 수 있을까? 예, 누릴 수 있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죠. 예? 아브라함이 그 산 증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증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받은 축복에서 혹시 멀리 있는 분들, 왜 나는 그런 게 없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축복을 부러워하기 전에 빨리 길을 옮겨서 걸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간 그 길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새길 말고 진짜 믿음의 길로 빨리 들어오셔야죠. 진짜 믿음의 길, 세상이 혼란스럽고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요 다 떨치고 진정한 믿음의 길로 빨리 들어오셔야죠. 독자 이삭이라도 바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이 길로 들어오셔야죠. 거기에 이 놀라워진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 가운데서 기뻐하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정말 경험하게 돼요. 지난번에 댄 바우먼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10대에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와, 예수님 좋다, God is good 정말 느꼈다는 거잖아요. 20대가 돼서 더 많은 경험하고 나니까 God is good까지 안 되더라는 거죠. God is really good, 하나님은 정말 좋다. 서울에 갈수록 그것이 안 되더라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나중에는요, 하나님은 좋으신데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좋으신데 정말 좋으신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해요.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믿음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정말 깨닫게 되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혼란의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사람들은 유혹하고 수많은 공격이 있어도 예,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